만두 만들 때 썼던 재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. 만두피가 이렇게 남았잖아요. 여러 가지 사용 방법들이 많더라고요. 수제비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, 저는 일단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간식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아이들 간식용으로 좀 바삭한 피자? 대략 한 10장을 만들기 위해 다진 소고기 볶음밥하고 남은 거거든요.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궁여지체로 볶을 때는 으깨어가며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물을 조금만 넣어줄게요. 이게 그냥 넣으면 토마토 소스가 막 튀면서 아마 난리가 날 거거든요. 토마토 퓨레. 원래는 전 폰타나 토마토 소스 되게 좋아하거든요. 다른 후추만 넣으면 간도 맞고 좋은데 아무래도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이어트나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토마토 100% 퓨레입니다. 전혀 달지 않고요. 추와 그냥 끓여주면 끝이에요. 뜨거. 부분은 진짜 깔조네 피자 같은 그런 맛있는 맛이 나요. 맛있어. 만들고 이만큼이 남았어요. 이거 오트밀 리조또를 해서 이게 한 스푼에 10g이래요. 그냥 보니까 한 40g 정도가 한 끼인 것 같더라고요. 뜨거운 물을 넣어서 좀 불릴게요. 이렇게 잠시 뒀다가 부르면 끓여서 리조또를